저 산을 넘어가서 해안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?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야. 아, 갈 길이 머네. 아, 이제 봄이 오니까 아, 바닷가가 궁금해졌습니다. 오늘은 보통 1, 2인용 텐트를 갖고 다니는데 좀 안락하고 쾌적한 3인용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. 길이 뭐 완전히 잊혀진 길입니다. 잊혀진 길. 야, 이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내려와서 이거를 이거 어디 치울 수가 없네 이거. 야, 이거 치우려면 한 2만 명 정도 동원하면 치울 수 있겠네. 2만 명. 아침 바닷가 산책이 아주 상쾌하고 좋네요. 보시는 것처럼 안개는 자욱한데 바닷가를 걷는 운치가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그러나 몰라, 지금. 셀프 드론샷. 그 년이 참 오래전에. 응? 참 많이 돼. 또 만나자.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.